실서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확인해 볼까요?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지난달 화장품 수출액이 8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1% 증가했습니다. K-뷰티의 성장은 중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전체 화장품 수출액 중 중소기업의 비중은 68.7%로 2년 전 55%에서 더 높아졌습니다. 원료 공급부터 위탁 생산까지 K-뷰티 생태계가 공고해지면서 경쟁력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가격 매력도도 커진 K-뷰티 기업, 하반기 다시 날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 모멘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실서비언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요즘 뷰티에 진심이신 것 같아요. 이쪽에 어제도 원래 저희 피부 미용 네. 의료기기 살펴봤었고. 원래 화장품, 뭐 게임, 엔터 이런 쪽 좋아해요. 네, 재미있고 좀 쉬워서. 네. 그렇죠? 그 막 이런 연예인 잡설도 막 들어가면서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이쪽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사실. 화장품 그 저기 엔터 게임 이게 얘기거리가 제일 그쵸? 많고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밈 제작이라던가 이슈도 많고. 예, 젊은 층들 뭐 젊어지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네. 재밌잖아요. 다른 네. 거 철강 화학 솔직히 머리 아파요. 무슨 뭐 전문 용어 나오면서 재미도 하나도 없잖아요, 솔직히. 2차 전지도 막 전문 용어만 나오고. 근데 이런 여기 이런 것들은 너무 재밌잖아요. 뭐 예를 들어 연예인 누가 무슨 화장품을 발랐는데 뭐다 뭐 예를 들어 뭐 클리오의 모델이 안유진으로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아모레퍼시픽의 뭐 설화수의 이영애 씨가 모델이었다면 이제는 클리오의 안유진 이렇게 모델의 변천사로서 네. 우리가 요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그러니까 네. 그렇죠. 연예인 얘기가 제일 재밌잖아요. 뒤에서 뒷 얘기하는 것들이 네.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이 일단 재밌고. 뭐 재미로만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주가도 재미가 있으니까 일단 중소형 화장품주들이 워낙 잘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중국 비중이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그게 의미가 크네요 지금. 네. 예, 지금 그 관세청에 이거는 6월 달까지 자료는 못 찾았고 1월에서 3월 달까지 자료인데 중국 의존도가 낮아졌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면은 수출을 175개국에 했는데 네. 이것도 최다인데. 175개국이라는 수치 자체도 최대예요. 근데 그중에 110개국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어요. 중국 수출 비중이 2021년에 53%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반 넘었네요. 예, 그냥 거의 다 중국에다 의존하다가 네. 중국이 주저앉아버리니까 아모레퍼시픽 LG생활광학이 저렇게 나가 떨어진 거죠. 네. 그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2020년에 45.3, 2023년 32.7, 2024년 1월에서 3월이 26.6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아까 수출 국은 175개국으로 늘었죠. 네. 그리고 110개국이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죠. 그럼 나머지 국가들에서 월등한 지금 성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차피 뭐 잘 됐어요, 이 마당에. 중국만 의존하다가 중국이 네. 그래. 너네가 뭐 거차호에서 애국주의로 해서 우리나라 거 삼성폰 안 쓰고 화장품 안 쓰면 그래 너네 혼자 잘해봐. 우리는 일본, 미국으로 가면 된다. K-뷰티의 경쟁력이 있지. 보여준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의존하면서 그렇게 뭐 그 저기 보따리 상들한테 예예하면서 보따리 상들한테 얼마나 손해 보면서 띄워주는지 아십니까? 신라 면세점이나 그 저기 소홍동 이런 데서 왜 거기다 굽신거리겠어요? 그 보따리 상들이 좌지우지했기 때문에 보따리 상들이 소규모 보따리 상들이 아니라 대규모 그쵸. 기업화가 집단화가 돼버려가지고 콧대가 엄청 높아졌어요. 우리가 이거 안 떼가면 너네 뭐 코로나도 있는데 너네 어떻게 팔 거야? 이런 되는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있는 물량 다 쓸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싸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료를 적게? 엄청 싸게 준 거죠. 아. 손해를 보면서. 그렇게 의존하던 거 이제 버리고 그래, 보따리 상 너네 오지 마. 뭐 아니 우리 K-뷰티 경쟁력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그쵸. 휘둘릴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잘 됐어요, 지금. 지표가 잘 돼서 일본에서도 프랑스를 제치고 우리나라가 수입국 1위로 올라선 자료를 보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포트폴리오상 아주 좋습니다. 다변화돼서 이렇게 되면은 일본, 미국, 중국, 뭐 베트남, 뭐 이게 동남아시아 쪽으로 아주 다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크도 낮아진 거죠. 어느 한국과의 의존도가 엄청 낮아졌으니까. 훨씬 좋은 것이고 네.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미용 의료기기도 지금 굉장히 괄목할만한 네, 성장을 기록을 하고 났죠.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걸 다 포함해서 K-뷰티에 대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좋고 뭐 이 얘기를 드려야겠어요. 그래서 돈이 몰리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 지금 벤처 캐피탈이라는 데서 돈이 들어오면은 그 엔젤 투자를 그쵸. 지금 활성화된다는 뜻입니다. 바이오가 요즘에 좋잖아요. 바로 직전에 그 예전에 저 그 코오롱 티슈진이나 신라젠이 무너졌을 때 네. 벤처 캐피탈 돈이 싹 다 빠져나갔습니다. 네.
더 이상 여기에 씨앗을 투자했다가 우리 돈 다 날리겠구나 해서 뭐 예, 다 없어졌어요. 민감하잖아요. 돈 안 되면 빠지는 거고 예, 돈 되면 없어졌어요. 들어오는 거고. 엔젤 투자가 다 없어져서 네.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더 힘들어졌어요. 네. 돈을 구할 데가 없어가지고. 은행에 가서는 대출이 안 되죠. 상장회사가 아니라고 돈 대출 안 해줘요. 그리고 펀드로 모집을 하려더니 아무도 저기를 안 해주는 겁니다. 안 해요. 네. 이제 살아났는데 거기서 볼 수 있다시피 지금은 중소형 뷰티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마크 솔리드원 뷰티 인텔리전스 펀드 1호 투자 요게 있는데 LG생활건강이 5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네네. 전체 규모의 100억의 반을. 절반이요. 예, 나머지는 50억은 또 벌써 모았답니다. 이게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전문회사 마크앤컴퍼니랑 솔리드원 파트너스가 합쳐서 출시한 거라고 하고요. 지난해 말에도 신세계그룹의 기업형 벤처캐피탈이 있거든요. 네네. 시그나이트 파트너스. 여기에 K뷰티랑 K패션에 투자하는 560억 규모의 전용 펀드. 신세계 KDBC. KDBC 지금 산업은행까지 들어왔어요. 아뜰리에 투자 조합이 결성됐는데 이게 국내 최초의 K뷰티 전용 펀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이 벌써 벤처캐피탈 엔젤 투자는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네네. 크기 전에 미리 저기를 사놨다가 예를 들어 상장을 거죠. 했을 때 엑시트를 하는 이런 상황, 이런 거거든요. 사모펀드처럼 지금 상장회사를 들어오는 것보다 더 빠른 단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민감한 돈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지금 K뷰티가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지금 증명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화장품 뭐 실적이나 수출 이런 것뿐만 아니라 투자하려는 작은 이 뷰티 기업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들 미리 선점해서 투자를 해서 상장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는 VC들의 투자가 들어온다는 거 확실히 지금 K뷰티가 돈이 된다라는 걸 반증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관련해서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중소형 포함해서 화장품 관련, K뷰티 관련 종목들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최근 다시금 들썩이고 있습니다. 우선 8월 수출액 자체가 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K뷰티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 건 밸류체인이 굉장히 탄탄하기 때문인데요. 현대바이오와 같은 의약품 원료사들이 있고요. ODM, OEM 관련 기업들이 화장품을 제조하고 코스맥스와 같은 기업들이 판매를 하는데 실리콘2 그리고 시제 올리브영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ODM, OEM 기업으로 대표되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어제 8만 5천 원 선도 터치하면서 최고, 역사상 최고점을 터치하는 데 성공했고요. 종가 기준으로도 21%의 강세를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 하유미 마스크팩으로 한창 유행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다시금 마스크팩이 아마존에서 좀 유명하게 판매고를 올리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목받고 있고요. 전일에도 두 자릿대 강세를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제닉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달 말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3,000원대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7,200원까지 수직 상승을 한 모습이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6% 이상의 강세를 보이면서 종가를 체결했습니다. 드디어 4만 원 선을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미국의 물류센터를 인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우호적으로 흘러갔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다시금 들썩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지난 2분기 때 높아진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던 기업들도 많았기 때문에 과연 지금 접근해도 될지에 대한 의문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 관련 기업들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이제 화장품 뭐 K뷰티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를 좀 골라봐야 되겠는데 신현님 어제 뭐 저희가 피부 미용 의료기기도 이야기를 했지만 화장품 쪽도 이제 너무 많아요. 종목이. 그러니까 어떤 거 좀 봐야 될까요? 저 이제 화장품이 약간 의료기기 쪽인데 좀 생소한 기업이죠. 인크레더블 버즈. 인크레더블 버즈요? 예. 이게 웨스트라이즈라는 회사가 사명이 변경된 네네. 건데 웨스트라이즈의 최대 주주가 그 유방보호약물 1위 모티바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휴먼 웰리스로 변경이 되면서 휴먼 웰리스가 웨스트라이즈를 인크레더블 버즈라는 이름으로 바꿨어요. 네네. 그러면서 사업 목적에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수입업, 화장품 판매업, 식품, 건강식품, 도모소매업을 추가했어요. 네. 모티바 코리아 여성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스태블리시먼트 랩이라는 회사에서 실리콘 겔 인공 유방 보형물 모티바를 개발했는데 그걸 바로 유통하는 회사가 모티바 코리아며 바로 그 아까 그 웨스트라이즈의 최대 주주가 된 휴먼 웰리스가 모티바 코리아의 또 최대 주주입니다. 네. 그러니까 분명히 모티바 코리아와의 어떤 연계 사업을 위해서 지금 웨스트라이즈를 인크레더블 버즈로 지금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리고 자세한 게 보도로 나온 바로는 지금 이탈리아 네. 제약사 프로페셔널 다이테틱스에서 미용재생 소재를 국내 유통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는데
파마 리서치라는 회사가 2001년도에 이탈리아 마스텔리에서 바로 그 물질을 도입해서 연어 정액 DNA 추출해서 지금 리쥬란 힐러로 지금 그 대명사로 지금 파마 리서치가 꽤 궤도위에 올라갔죠. 네네. 이탈리아가 이런 것이 강합니다. 재생 소재가. 뭐 PDRN이라는 것은 이 연어 정액에서 추출한 건데 지금 이탈리아 프로페셔널 다이테틱스의 미용 재생 소재는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국내 유통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고 이 지금 인크레디블 버지에서 밝혔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제가 코디라는 시스템이 어디부터 생겼는지 저는 좀 사실 이해는 안 되긴 하지만 대형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면 코디랑 항상 상담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 코디랑 보험 설계사는 진짜 말빨이 정말 세계에서 최강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턱이나 이런 거 시술 딱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네. 끝나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막 아 언니 턱 너무 잘 됐네. 와 좀... 카리나 턱이다 카리나 턱. 아 근데 이제 전 여성 바스트 갖고 싶지 않아 언니? 그래서 이제 바스트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너무 신이 나잖아요. 나 네. 예쁘다니까. 네. 붕대 풀었는데 카리나 이러니까 엄청 업이 되겠죠. 진짜 잘 됐나? 예. 그럼 당연히 이제 몸도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가슴 성형도 하고 싶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글로 이어져서 뭐 돈 천만 원을 우습게 써버립니다. 나도 모르게 그냥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뭐 할부 된다고 하니까 야, 아 언니 할부 되잖아. 이거 할부 한 24개월 끊어서 뭐 네. 월 한 10만 원 이거 밥만 아끼면 되네. 이러면 네. 딱 넘어갑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모티바 코리아와 지금 협업을 해가지고 뭔가 이탈리아의 재생물질을 이 저기 그 수입을 해가지고 지금 뭐 물질 도입해서 지금 유통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쪽으로 좀 그 가능성이 부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미용 의료기기의 새로운 네. 어떤 파마 리서치의 뒤 발자취를 따라가는 이런 회사로서 발돋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티바 코리아, 뭐, 이탈리아 쪽에서 계속 협업을 하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파마 리서치처럼 앞으로 뭐 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또 많이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 최근에 주가는 좀 또 잘 올라오고 있어요. 어제도 급등이 좀 나왔고, 뭐, 인크레더블 버즈 임신영 대표가 또 회사 주식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런 소식도 좀 있으면서 주가가 반응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탈리아 제약사.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확인해 봤고요. 자, 가규정 파트너님도 이 KBT에 관련해가지고 네. 관심 많으시잖아요. 네. 네. 어떤 종목 볼까요? 오늘은 저는 ODM사 중에서 대형주 가지고 왔는데요. 워낙 또 생소한 종목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에게 좀 익숙한 ODM 네.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가지고 왔는데요. 네. 상반기까지만 해도 잘 가고 있는데 계속 갈까요? 네, 코스맥스와 코스메카 코리아가 ODM 쪽에서 거의 양대 산맥으로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전일 보니까 한국 화장품 제조가 지금 신고가 흐름 만들어지고 네, 있고요.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 매출이 좀 저조하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강하게 주고 있는데 네. 코스메카 코리아는 여전히 지금 상단 흐름을 탐색하고 있는 중이 이기 때문에 어차피 올라가는 또 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코스메카 코리아 지금 시점에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지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는 이제 기업들을 이제 볼 때 어떻게 이제 왜냐면 특징적인 제품들을 위주로 저는 남기를 하는 편입니다. 미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중국이나 이런 데서 홍비비, 그러니까 미샤의 비비 크림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미샤의 비비 크림을 사실 ODM 쪽에서 이제 만든 곳이 이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메카 코리아 쪽에서 2005년도에 이제 비비크림을 개발해서 세상에 내놨었는데 그때는 이제 한스킨이 사실 좀 더 유명하긴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청소년 시기에 피부 이제 잡티나 트러블 가리려고 네. 비비크림을 썼던 이력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학생들은 화장을 하면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너 화장했지 이러면 비비크림 발랐는데 하면은 유야무야 이렇게 잘 넘어가줬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비크림을 만든 이제 회사가 코스메카 코리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국내 3위 ODM사로 지금 역사적 최대 매출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네. 국내 매출액이 지금 1,600억 원 정도 되고요. 이익률 역시도 지금 상반기만 하더라도 지난해 10% 지금 13% 정도 늘고 있습니다. 재무적인 지금 구조 개선들도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채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고요. 수익성 지표가 지금 좀 더 이제 돋보이는 상황인데 자기 자본 이익률이 지난해까지만 해도 14% 이것도 굉장히 높게 쳤었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22% 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고요. 특히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 지금 승인이 가결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쵸. 지금 글로벌 ODM사로 지금 계속해서 등극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해외 쪽에 그런 신뢰도를 얻기 위해서라면 아무래도 유가증권 쪽에 상장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코스피 이전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끝으로 지금 자회사 쪽 인그루드랩이 지난해부터 배당을 네. 주기 시작했는데 코스메카 코리아는 이전에
2017년도, 18년도만 이제 두 번 정도 배당하고 배당 소식이 없었거든요. 이러한 지금 재무구조 개선들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해서 영업이익도 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배당 재개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져가 볼 수 있어서 현 시점에서 코스메카 코리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네. 지금 주가 좀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현 구간에서부터 한 만 원 정도 이제 하단 구간, 7만 3천 원대 지지 구간으로 보면서 상당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방향성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뭐 화장품주들이 최근에 주가 좀 조정받고 쉬어가는데 여전히 좀 견조하네요.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니까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해외 중국이나 프랑스 자본 이런 쪽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뷰티 스타트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우리 K뷰티가 강하다라는 거, 경쟁력이 있다라는 것을 그대로 반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쉬었던 화장품 K뷰티 관련 종목 다시 갈 수 있을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